대장이 다음은 큰 대자에다가 씩씩할 장자죠. 하늘은 그 건은 건원이어 대제라 해서 여기서 대의 의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이다 그러면은 여기 조각널 뭐예요? 장자죠. 장에다가 선비사자니까 조각이다 나무니까 진목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선비다라고 하는 것은 자그 하나를 들으면 1부터 10까지 차곡차곡 쌓아서 나가는 사람의 의미가 되니까 이른바 이제 두루 많이 한다라는 의미에서 장자 개념까지를 두루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씩씩하다 해서 밑에서 내 양이 올라오면서 두개 있는 음을 이렇게 밀어내는 상인데요. 그래서 크게 씩씩하다라는 것은 안으로 이미 실하고, 그래서 그 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강함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상이 있는 거죠. 음력으로는 몇월 달이죠? 예, 음력으로 지금 2월 5, 요번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달에 해당되겠네요. 자, 대장은 서계에 돈자는 퇴하니, 앞에 그 뇌천대장기 앞에 있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러나가는 것이니, 물러나감이니, 물불가의 종돈이라. 물건은 가히 끝까지 물러나지는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수지 대장이라. 여기에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음양상추의 원리가 있는 거죠. 서로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밀려가다 한없이 밀려가지 않고 다시 이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그 앞서서 항구하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 조금 물러가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힘을 축적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수지 대장이니 쉬었다가 나오면은 그저 이 기운이 펄펄하죠. 그래서 크게 씩씩하다 이렇게 됩니다. 돈위 위거지 의이라. 그래서 돈은 자 거슬려 서로 어겨져서 떠나는 뜻이 되고, 장은 위 진성지 의이니, 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감에 그죠. 나아가서 성하는 그죠. 성대한 뜻이 있으니, 돈자는 음장이 양돈야요. 그래서 음이 자라나면서 양은 물러감이고, 대장은 양지 장성년이 그죠. 양이 그 씩씩하게 그죠. 씩씩하게 성대함이라. 성대함이니 쇠즉 필성하고 그죠. 쇠하면은 반드시 성해져서 필성하여 소식상수라. 다시 말해서 줄어들고 차는 것이 그저 불어나는 것이 서로를 기다리는 것이라. 그러므로 기돈즉 필장하니 그죠. 그래서 이미 돈했으면 반드시 씩씩하니 대장 소이 차돈예라. 그래서 대장이 돈께 다음하는 까닭이라. 대자는 장성야요. 그죠? 장성한 것이고, 또 뇌지 위엄이 재천상하니 그 우레의 위엄이 그죠? 우레의 그 위엄과 그 떨침이 하늘의 위에 있으니 역대장지 의이라. 또한 대장의 뜻이라라고 했고, 이 괴상에 대해서 그 밑에 앞세 주에 보면 한상주 시왈 양은 동어 복하고 그죠? 양은 처음에 이렇게죠. 지뢰 복궤에서 양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장어임 지택인궤에서 자라나고죠. 자라나고, 그 다음에 자라나고, 그 다음에 교태 태궤에서 서로 간에 사귀고, 음양이 서로 교태 그랬죠. 음양 천지교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태에서 음양이 서로 간에 사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사라고 하는 것은 양이 사회까지 이르면 이 뜻이죠. 양이 네 번째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면은 된 후에 장이라. 그래서 씩씩함이라. 태 불언 장자는, 그런데 지천 태궤에다가 씩씩하다라는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음양정자라. 음양이 서로 간의 상대함이라. 서로 간에 맞서는 거죠. 적이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똑같이 상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적대 개념보다도 상대하니라. 똑같은 세력으로서 맞섬이라 이런 뜻입니다. 맞섬이니 유인지 혈기 방광고로. 그러면 그런데 오히려 지금 뇌천대장기 같은 경우는 사람의 혈기가 바야흐로 강함으로 그러므로 대장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양기운이 밖에까지 드러난 것을 표현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운봉호 씨왈 삼회계의 초이소 삼회계에서 맨 처음이다라고 그죠? 이를테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하나 있을 때는 이거를 소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개는 장이라 표현하고, 세 개까지 올라오면은 구한다, 그죠? 궁구한다, 깊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구함이 되니 되고, 그 다음에 육회기 같은 경우는 초요와 이요가 그죠? 소가 되고 삼사요가 장이 되니 태불원자,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한상주 씨에게 대해서 보충한 거죠. 태에 그 태를 어태 태를 말하지 아니한 것은, 태에다가 장이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음양정례라. 똑같은 말로 했죠. 음양이 서로 간에 상대하기 때문이라. 똑같기 때문이니 이 사양 상승이 동어 외하여, 그죠? 네 개의 양이 위로 올라와서 바깥에서 움직여야 내위 장이라. 이에 그래서 장이라고 이르니라. 이를테면은 대축계나 그다음에 뭐죠? 태풍 대각계 같은 경우는 내 양이, 그저 다내 양이라. 그러므로 위지 대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가 그 대육계는 몇 개인가요? 또 하나가 하나, 둘, 셋, 넷, 파천 대육계.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서 나온 대축계가 있죠? 산천, 산천 대축계. 그 다음에 여기 태풍 대각계인가요? 태풍 대각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여기 뇌천 대장계가 있죠? 뇌천 대장계. 그래서 대라고 들어가는 것은 양이 기본적으로 네 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이라라는 말 들어간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들어있냐면은, 거기 양 씨가 말한 것 가운데서 천풍국계. 천풍국계인데, 국계는 여장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요. 구자는 여지장녀요. 그죠? 천풍국계 같은 경우는 여자의 씩씩함이고, 대장이라라고 하는 것은 남자라는 것이 아니라 양지장녀니, 그죠? 양의 씩씩함이니, 음양지리, 진리, 이장이라. 그죠? 음양의 이치가 갈마들면서 하나는 약하고, 이라고 하는 건 약할 이자가 되는 거죠. 약하고 씩씩함이 되느니라. 저 이, 피, 이즉, 저그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저쪽이 약하다면은 차장이요. 그죠? 이쪽은 장하고, 피장이면, 그죠? 저쪽이 장하면 차리니, 그죠? 이쪽이 약하니, 여의장자는 여자이면서 씩씩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여지소이요. 여자의 마땅한 바가 아니고, 양이 장자는 양이면서 씩씩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양지당이니, 양지당, 아니 상리니, 그 양의 떳떳한 이치가 되니, 대장지 시에 삼양이 과어 태이라. 대장의 때에는 세 양이 태보다도, 그죠? 태보다도 넘는 것이라, 태를 지나친 것이라, 다시 말해서 사양이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음이 당사양지 진즉, 그 다음에 두 개의 음이 그 사양이, 네 개의 양이 나아가는 것을 당한다면은 양자장이요. 그죠? 양은 바로 씩씩함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이 되느니라라고 해서 그 상대적 개념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봐야 되겠네. 용제 조시왈 사양이 제하이. 그죠? 내 양이 아래에 있으면서 진지 상겨이라. 나아가서
윗계까지 이른 것이라. 그래서 건건상승이 진동우 외하니, 건건이, 그저 건의 굳셈이 위로 올라가서 바깥에까지 진동하니, 기, 장, 그 씩씩함이 숙되어 차리오.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대장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하늘께, 그죠? 하늘의 이 굳셈이 저 바깥에까지 나아가서 양기운이 떨쳤다. 이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대장이라고 하는 것, 대장은 이정하니라. 아주 간략하게 표현했죠. 대장은 이정이라. 저 우리 대육교 같은 경우는 크게 형통하다 그래서 원형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대장지 도는 이어 정정예라. 좋은 귀일수록 그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간략하죠. 대장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발언대에서 그죠. 발음의 이론이라. 대장이 부득 기정이면 그런데 크게 굳세면서도 그런데 만약에 그 발음을 얻지 못한다면 단순히 뭐가 될 뿐이라 강맹지 위라 그죠. 아주 그냥 그 아주 강하게 그죠. 아주 강하게 사나움이 될 뿐이니 사나움이 될 뿐이니 비군자지 도요. 이것은 군자의 도가 아니라 군자의 도가 아니니라 비군자지 도라 그래야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대장의 이정 발음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굳세면서도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발으려면은 예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함이라 대는 위양야라 그죠. 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을 이름이고 사양성장이라 내 양이 성대하게 자람이라 그러므로 위대장이라 그 다음에 대장이요 이월지 괴라 그죠. 음력 2월의 괴고 양장즉 점자길형은 양이 씩씩하다면 그죠. 점치는 자또 역시 길하고 형통한 것을 불가언이라 굳이 말을 빌릴 필요가 없느니라 없는데 그런데 단 이제 정고이 이라 다만 그런데 정고하게 하는데 그죠 정고하게 하는데 이로울 뿐이니라 당연히 길하고 형통하긴 하지만은 단서가 바로 뭐냐면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들었고요. 고 밑에 그 안, 건한 구시왈 곧 한번 봐야 되겠네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천산 돈궤는 소이정이라고 그랬죠. 그 바르게 함이 조금 이롭다. 또는 뭐 주자 같은 경우는 그 작은 것이 그죠? 작은 것은 작으니 큰 일은 못하고 주자 같은 경우는 아예 소인이라 표현했는데 소인 개념은 별로 맞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작은 일을 하는 데는 그죠? 조금 이롭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큰 일은 아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전이 소자 이어 정례라 작은 것이 그 발음에 그죠? 작은 것은 바로 작은 것 정도만 그죠? 바른 것이 이로우니 지이음언이라 천산 돈귀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대장께의 이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대장은 이어 정례라 큰 것은 그죠? 큰 일이라고 하는 건 역시 바르게 하는데 이로우니 이때 큰 것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사양언이라 그죠? 네 개의 양을 가리켜서 표현한 것이 되고 그러니까 그 천산 돈귀에서 이정이라라고 할 때는 그죠? 소이정 그랬으니까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음을 두고서 표현한 것이 되고 대장께 같은 경우는 이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네 개의 양을 가지고 너무 양해, 그저 강한 기운만을 믿고 까불지 말라. 반드시 바르게 하라. 이걸 경계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음지진의 부정즉, 음에 그 음이 나아가는데 바르지 못하면 소인득이 능군자요. 바로 소인이 이로써 군자를 능멸할 것이고 양지진 부정즉, 양이 나아가는데 바르지 못하면 군자불능 승소인이라 군자가 능히 소인을 이길 수가 없느니라 이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개 부양 어금지의라 다 다시 말해서 천산 돈캐나 그다음에 뇌천 대장캐나 다 음을 붙들어서 그죠 음을 돕고 그다음에 양은 억누르는 뜻이니라 그다음에 중 이건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두 번째 줄에 보면 쌍호호시 왈 하고 나온 내용이요. 거듭거듭 그 양효에 가지고 표현한데, 사양료는, 그죠? 네 개의 양료가 초와 삼은 정하고, 그죠? 네 개의 양료가 있는데, 초효와 삼효는 지금 바르고, 그 다음에 이효와 사효는 부정한 거죠? 부정한데,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부정한데, 이정자라고 한 거.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것을, 그죠?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한 것을 경계함이라. 성괴지 주, 그죠? 성괴의 그 주장은, 그죠? 그래서 성괴의 그 주장으로서 말한 것이니, 바로, 뭐 주장으로서 바로 형통함을 말한 것이 아니다. 한강 건너가다. 성괴의 주장이고, 또, 중재 구사 일료라. 그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뇌천대장께서 가장 주효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네 번째 이효입니다. 너무 씩씩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체 괴상이 대장이기 때문에 양자리에 양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강하겠죠? 그죠? 너무 과강하고, 너무 씩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고, 가장 바로 바깥에 나가서 크게 움직이는 요효가 실은 뇌천대장께 바로 주효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전 구사 일효이라 연즉 그렇다면은 개사. 그래서 사를 경계함이 우전례라 더욱 간절하니라. 사수 부정이나 그죠? 그네 번째 구사효가 모름지기 그저 바르지는 못하지만 성인 방이 귀 진동 득시라. 성인께서 바야흐로 그 진동함에 때를 얻은 것을 기뻐하심이라. 이때 그 진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도가 천하에 진동되는 것, 요걸 표현하겠죠. 그래서, 아, 마침내 군자의 도가 천하를 두루두루 이렇게 해서 다루두루 이렇게 그 흔들고 있구나. 자, 다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셨느니라. 그래서 다만, 뭐냐,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경계하셨을 뿐이라 얘기고요. 이에 대해서 운봉호 씨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했는데, 자, 지뢰복괴, 지택림괴, 그 다음에 지천택괴는 양장어 내하으니, 그죠? 양이 전부 다가 안에서 자라는 거죠. 내귀에서 자라는 것이니, 개헌형이라. 다 그래서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의 양은 자 내이 달어 외하니 안에서부터 저 바깥에까지 이르렀으니 그 형통한데 그죠? 형통한데 부대 언 이정이라 그죠? 형통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죠? 다만 이정이라라고만 얘기했을 뿐이라 자 일양 지어 사하니 그죠? 한 양이 바로 저네 번째 자 일양이 그죠? 저네 번째까지 이르러서 양이 동이 진정례라. 그래서 양이면서 움직이는데 나아감에 바루어야 하니라. 나아감이 바르니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또한 불가이 강동이 진이라. 그래서 가이 강으로서 움직이면서 그냥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수실기 정례라 마침내 그 발음을 잃을 것이니라. 그래서 불가이 강동이라. 그래서 강으로서 움직이는 것만은 그죠? 움직이게 되면은 마침내는 그래서 그 발음을 잃기 때문에 이거는 바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풍지 관계 같은 경우는 뇌천 대장께와는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경우죠. 아이고 저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요. 자, 풍지관계는 완전히 저기서 그 반대가 되는 괴인데 뭐라고 했느냐? 관은 사음이 불취소자지 장, 그죠? 네 개의 음에 대해서는 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장이라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 씩씩하다라는 것을 취하지 않고, 위에 있는 이 양이 재상하여, 그죠?
두 양으로서 위에 있기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관이 된다라고 함이라. 관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밑에 있는 내 양이 위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관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이라라고 하는 말 자체도 뭐예요? 새가 되는 거죠. 새가 어디에서? 둥지에서, 그죠? 둥지에서 바깥을 요리조리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것이 되고,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요 사람은 뭐냐면 이게 대관이라 그래서 위에서 크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두 양이 위에 있어서 이것이 관이 되고, 대장인즉 사양이 큰 대자의 장, 그죠? 큰 것의 씩씩함이 되니, 유공, 그죠? 오히려 뭐뭐 할까를 두려워하느니라 뭐냐? 대라고 하는 것이 혹 실기정, 그죠? 그 발음을 잃을까를 두려워한 것이고, 소자, 작은 것이라라고 하는 것은 득지, 뭐예요? 득지, 득이 승지하라. 소 작은 것은 공연히, 그죠? 탈 것을, 공연히 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득세해서, 그죠? 이거를 양을 타는 것을 바로 두려워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뇌천 대장께서는 이 양이, 그죠? 양이 스스로가 혹시라도 그 발음을 잃지 않을까. 또, 밑에 작은 것은 뭐냐? 자기들이 이 양을 업고서는, 그죠? 양의 등에 업혀가지고 기세등등 할까를 두려워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본 거죠. 지금 운봉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정이라라고 하는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은 강대로, 소라고 하는 것은 또 강을 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세등등 할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이정이라라고 했고, 그래서 기권권군자지의를 가지하라. 그래서 군자에, 그죠? 군자를 권권시키는 것도 정성스럽게 하는 그 뜻을, 그죠? 권이다 그러면 두 주먹 이렇게 쥐고 앞에서 누가 권권보공했죠? 안연이, 그죠? 말씀에 대해 항상 권권보공했다고 가슴속에 품고서는, 그죠? 품는 것을, 품도록 한 것을 가히 알수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대장께의 단전에 공자가 대장이라라고 하는 것, 대장은 대자장량이, 그죠? 큰 것이 씩씩함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것이 씩씩하다. 대라고 하는 것은 장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읽어서 강이 동이라. 강하기 때문에, 그죠? 강하기 때문에 이로써, 그 다음에 동하는 것이라라고 했으므로, 동이라 그러므로, 장하니, 정자의 전에 보면 소위 명대장자는, 자, 대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위대자장야라, 그죠? 큰 것은 씩씩함을, 이름이라. 음위소하고, 음이 작은 것이 되고, 양이 대니, 그죠? 양이 큰 것이 되니, 양장이 성은, 양이 자라서, 이로써 성대해짐은 시대자장야라. 이것이 바로 큰 것이 씩씩함이라. 하강이 상동하여, 아래가 강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세 개를 얘기하고, 자, 위가 움직여서 이 건지 지강이 동이라. 건의 지극히 굳셈으로써 움직이는 것이라. 그러므로 대장이 되니, 위 대자장과, 그 다음에 여장지 대하라. 두 가지를 지금 다 해석했습니다. 큰 것이 씩씩함이 되고, 또 씩씩한 것이 큰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 뜻을 다한 것이라라고 했고, 주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자의 이 말씀을 석괴명의, 그죠? 괴의 이름의 뜻을 해석한 것이고, 이 괴체로서 언즉, 괴체로서 말한다면은 양장 과중하니, 양이 자라서 중을 넘었으니, 다시 말해 네 번째 자리까지 이르렀으니, 대자의 장녀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괴덕으로 언즉, 건강 진동하니 소위 장야라. 그래서 이로써 씩씩한 바이라라고 표현했네요. 그다음에 대장 이정은 대자 정야니. 아까는 대자는 장이라 표현했고, 그다음에 문왕의 단전을 그대로 해서 이정이라라는 말을 표현해 가지고
큰 것은 발음이니 이렇게 표현했죠. 큰 것은 발음이니 정대의 천지리 정을 가견의라. 바르고 그래서 크면서 그래서 바르고 크면서 정이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크면서 크기에 그래 바르고 크기에 천지의 뜻을 가히 볼수 있느니라라고 했네요. 자, 옛날에 그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연호를 붙일 때 대체로 주역에서 많이 쓰죠. 이 일본 천황이 바로 대정이라라고 한 거. 일제시대 때그 어떤 대정 그리고 나서 소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이 지금 평성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더라라는 것 알아두시고 대자는 기장즉이여 정정이라 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씩씩하니 그죠? 이미 씩씩하다면은 바로 이미 씩씩하다면은 바로 정정 바르게 하는데 이로우니 정이 대자는 도야라 바르면서 큰 것은 크다라고 크다는 것은 바로 도이라 극정대지 이즉 그래서 정대한 이치를 다한다면 바로 천지의 정을 가히 볼수 있으니 천지지 도 상구이 분리자는 천지의 도가 떳떳하면서 오래하고 그 다음에 그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지대의 지정야니 그죠? 지극히 크고 지극히 발음이니 그것이 바로 정대지 이를 학자 묵식 심통이 가해라 배우는 자라면은 묵묵히 이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통하는 것이 가하니라. 불운 대정이 운 정대는 그죠? 크고 그다음에 바르다. 그죠? 크면서 크고 바로 대정이라라고 하지 않고 정대라고 한 것은 공의위 일사이라. 아마도 그죠? 아마도 한 가지 일만을 위한 것이 그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정이라 그럼 뭐가 돼요? 대정이라라고 표현하면은 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깥 나라의 일이죠. 이른바 정치라고 하는 주로 요것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바르고 그죠? 두루두루 크게 해야 된다라는 정대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대정이라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자칫하면은 모든 정치권에서 하는 일들은 옳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말이야 투표를 이 우리 공천 과정 봤지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만 되면 된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된다. 그건 내가 나라의 큰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를 따라라.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해석할까봐 대정이라 쓰지 않고 정대라는 말을 썼다 이 표현입니다. 그 본의에 보면은 석 이정지의 극언지라 이정의 뜻을 해석하여서 지극히 말씀하심이라라고 했고 하나 둘셋네 번째 줄에 보면은 절제 채시왈 대자 장은 그죠 대자의 그죠 큰 것이란 것이 씩씩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이라라고 한 것은 이건 바로 뭐냐면은 기언냐요 이거는 기로서 표현, 그저 기운으로서 말한 것이고, 대자정이라고 한 것은 이거는 이치로서 말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조금 이따 이거 이제 뭐하고 맹자하고 연결시키려고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진제서시왈 대자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저 장의 본체이고, 그저 씩씩하다라는 것의 본체이고, 대자정이라면 그죠? 대자정이란 것은 이로써 소위 바로 용장지 도야라 그죠? 대자정이란 건 바로 그 굳샘을 쓰는 바로 도라 그죠? 도이 도기 때문에 굳세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발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정대의 천지지 정을 가견이라라고 한 것은 곧 뭐냐? 우 추극 길이 언지라 바로 그 이치를 지극히 미루어 지극히 다하여서 말한 것이라라고 이런 표현이고, 그러니까 정대한 것이 정대한 이치가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바로 천지의 모든 뜻 거기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융산이시왈 대이정, 그죠? 대이정은 바로 크면서 발음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천지의 정이고, 그래서 공자가 이것을 그 찬미하시면서 단저, 그죠? 이 찬단이니까 문왕의 단사를 찬미하시면서 비독대장이라, 그죠? 다만 그 대장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또한 가만히 있어봐라. 다만 대장만을 찬미한 것은 아니니라. 이를테면은 택산 함궤나 그다음에 뭐죠? 뇌풍 함궤, 그다음에 택지 취해 전부 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천지 만물지 정을 가견의라라는 이 말을 다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썼으니 기비인재궤이정상이 그죠? 논천지지지정자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저 궤들의 그죠? 저 궤들의 이정의 상으로 이남이 아니면 그죠? 발음이 이로운 그러한 상이 아니면은 천지의 지극한 정이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다 바로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정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뇌천 대장께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택산 함께나 뇌풍 함께나 택지 취해 정대라는 말이 없어도 이것이 다 포함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일깨워 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건안구시왈 심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물래라.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움직이는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 그죠? 정인즉 심지동의 현어외자에라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움직여서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바로 물건을 바로 움직이는 것이 되고 그 물건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바깥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뭐다? 정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심정이 어떻겠니? 내가 너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저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바깥으로 표현된 내 표정이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심정이라 할 때. 그 다음에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 심지동이 현어외자에라 했고 그 다음에 지뢰 복궤일 경우는 뭐예요? 진하 그죠? 우레궤가 아래가 있고 곤상 그 땅궤가 위에 있어서 바로 정중유동이라, 정중동이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 있고 밑에가 이렇게 있으니까 바로 정중동의 형상이 있고 고요한 가운데에 바로 움직이는 것이고 아, 정중동이라 고로 견천지지심. 그래서 지뢰 복궤는 바깥으로 양이 드러나지를 않았으니까 천지지심을 본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제 심이라 표현했고 대장궤 같은 경우는 건하진상. 그죠? 건궤가 아래 있고 진궤가 위에 있어서 동이바라외라. 그죠? 움직임이 이미 바깥으로 드러남이라 그러므로 왈 견천지지 정,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천지의 정을 볼수 있다라고 했으니, 시, 이로써 동유 내외의 위 심정지 별려라. 그래서 움직이는데,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심이 되느냐, 정이 되느냐에 다름이 있느니라. 다름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쓸 때, 심이라고 쓰는 것, 정이라고 쓰는 것, 이 괘상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거나 무작정 그저 하지 말고 항상 그런 관계 잘 보면서 이치를 따져서 공부하시면 되고. 거기 그쭉 한번 전체 읽어봐야 되겠네. 거기 중계장시왈 지뢰 복궤 같은 경우는 뇌제 지중즉 그죠? 우레가 바로 땅 속에 있는 것이니 곧 천지 생물지 기틀이 그죠? 천지가 물건을 생하는 기틀이 복, 그죠? 속에 숨겨져 있어서 미로, 아직은 발로 되지 아니한 것이니, 그래서 성인이 유이 견, 기, 심이라 했고, 그죠? 성인이로서 그 마음을 본다라고 했고,
대장께 같은 경우는 뇌제 천상이니, 그죠? 우레가 하늘 위에 있으니 곧 바로 뭐냐? 천지 생물지 심해. 천지가 물건을 생하는 마음이 이다러 외라. 이미 저 바깥에까지 저기 뭐야, 이름이라. 그래서 성인이 요이 견기 정야라 해서 다시 한번 그 거듭 강조했죠. 성인이 이로써 그 정을 봄이 있느니라 했고. 자, 운봉호 씨가 다시 더 보충해서 또 심미 이견이라.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의기사활.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그 말에 왈 뭐라고 했느냐? 지뢰복계에서는 견 천지지 심화. 그래서 그 뭐라고 했냐면 잘 보지 못하고 여기 지금 이거는 뭐 가지고 따지느냐면은 그 어조사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잘안 보이는 거니까 지뢰복계에 천지의 마음을 보는가 이렇게 된 거죠. 호라는 말을 쓴 것이 되고 그다음에 정즉 정이라면은 가견 이미 드러나 보이는 것이므로 그죠? 정즉 가견 의라 그죠? 바깥으로 드러났으니까 틀림없이 그렇다라는 집어 의자를 썼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직서지 그죠? 그래서 다만 그래서 이렇게 그썩 뭐냐 다만 그래서 다만 이로써 글을 썼고 인능 정 사람은 능이 정이 있고 사람의 그 능정과 능의 그런 정과 그다음에 천지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숙비례니 움직임의 무엇이 그저 예가 아니겠는가? 사람이 능심과 천지지 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동의 단서라라고 표현했죠. 동의 단서 실마리기니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심이라 우리가 장저용 현저인이라 그랬죠. 저그 회사전에 보면은 장저용 저 쓰임을 감추고 그다음에 현저인 저 인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발현된다 이런 뜻이니까 지금 우리가 심이라라고 하는 것, 인 사람의 능심과 천지의 심은 바로 움직임의 단서가 되니 그죠? 단서가 되니 무엇이 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바로 이제 인을 쌓아 나간다 표현했고 우상위 내가 일찍이 그죠? 말하기를 바로 운봉호 씨 내가 일찍이 내가 말하기를 맹자의 그죠? 맹자의 양기지론이 자차이 출이라 바로 맹자의 양기론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기운을 잘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뇌천 대장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대자의 장 그죠? 대자는 장냐라고 하는 것은 강이 동즉 시기 위 기하여 그죠? 바로 대자는 강으로서 움직이니 곧 이것이 맹자가 말한 바로 그 기운됨이 되는 것이 되고 이게 공손추 하편에 나오는 거죠. 공손추 아니 상편은 상편 제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 기운됨이고 그다음에 지대지강은 그래서 기운됨이 바로 지대지강한 것이니 지대지강이요. 그다음에 대자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양이 무해라. 그죠? 그 시직이 고듬으로써 그죠? 곧게 길러서 이로써 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맹자의 호연지기론과 관련해서 쭉쓴 내용입니다. 요거는 맹자 공손추 상편 제2장의 내용을 찾아서 그다음에 맹자의 양기론, 그다음에 호연지기론 요두 개를 쭉 보시면은 바로 요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나는 그저 선오호연지기 하노라 선양은 나는 호연지기를 잘 기르노라 그러면서 기위기야 그 기운됨이 지대히 지강하여 그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여 이 직량이 무해즉 그죠 그래서 곧게 길러서 해침이 없게 되면은 이것이 세코 천지지 간이라 그래서 천지 사이에 가득 찬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보고 공자가신 말씀이 상활 뇌제 천상이 대장이니 그러면 이 대장궤를 보고 뭘 해야 되느냐? 군자 이하여 비례 불린이라. 얘가 아니면 발지를 말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우리가 그 논어에서도 보면은 얘를 참 바깥으로 어차피 드러나는 것은 전부 다가 얘가 되는 거죠. 사람이 공순하면서 얘가 없으면 뭐가 되고? 공순하면서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순하기만 하고 얘가 없다. 내가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순하다라고 하면서 물에 공이 물에죠. 그냥 무조건 예의하고 따르면 안 되죠.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무조건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절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물에 즉 뭐가 된다? 사람이 그냥 고생만 직살나게 합니다. 그죠? 하는 이거예요. 아닌 것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로 하나 했더라? 신이 물에죠. 사람이 조심성 있고 참 상갈 줄을 알아요. 그래서 참 진실된 마음으로 늘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예가 없으면 사람이 참 조심조심스럽더라도 이게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탁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참 뭐예요? 두루두루 이것도 역시 고생 직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괜히 벌벌벌벌 두려워서 떨기만 하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과감하게 결단할 때 역시 결단하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용이 무례죠. 사람이 참 용감하기는 해요. 도대체가 이 예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랬죠? 난하다 이렇게 이때 난하다 표현은 어지러 두루 세상 참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지럽게 되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참 곱기만 하고 때로 굽힐 때 굽힐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곱게 하면서 상대방한테도 전부 다 곧음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숨도 못 쉬죠. 이게 사람을 다 목조르게 만든다. 그죠? 사람을 딱숨 막히게 만드는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처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춘추시대 당시에 위정자들이 그죠? 이 돈은 다 저발이고 겉으로 이 허례 허식 그냥 겉으로 꾸미는 걸 좋아하니까 차라리 상도 그랬죠. 자기 부모님 초상 치르는데도 그저 그냥 화려하게 꾸미고 뭐저관뭐 번듯번듯하게 하고 정작 자신이 슬퍼해야 될 일은 아니니까 차라리 검소 아니 뭐죠 슬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낫죠. 그러니까 그 상을 다스릴지언정 차라리 뭐예요? 그 슬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면은 발지를 말라. 그 불리의 리라고 하는 천택리궤가 되고 천택리궤는 주역에서 뭐예요? 예에 관한 그 궤입니다. 전에 보면은 뇌 진어 천상하니 그죠? 우레가 하늘 위에서 움직이니 대이장야라 크면서 씩씩함이라 군자 관대장지 상하여 대장의 상을 보고서 이행기 장하나니 이로써 그 씩씩함을 행하나니 군자지 대장자는 바로 망약 극기 복례라. 그래서 군자의 대장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이기고 얘를 회복하는 것만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누구 얘기예요? 예, 안현이 그죠? 공자가 아니 안현이 선생님 인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극기복례 위인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선생님 그 감히 저한테 조목을 넣었었죠. 그래서 극기복례 위인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하루라도 인을 하면 천하가 다내몸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 조목을 물었더니 뭐라고 그랬죠? 비례물시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공자 일이관지 형태로 표현했죠. 동으로부터 해서 비례물 시, 그 비례물 청, 그 다음에 비례물 원, 비례물 동 해서 일이관지 형태로 그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고인이 운 자승지 위 강이라 하고, 그죠? 옛 사람들이
스스로 바로 이거 극기복리라고 하는 스스로 이기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자신을 이기는 것을 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중용에 보면은 화이불류 중립이 불이라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해서 자로가 선생님 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었죠? 뭐라고 했죠? 북방지 강녀와 남방지 강녀와 어기 강녀와에 대해서 나 그 대답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군자는 화이불류 그랬습니다. 화합하되 옆으로 흩들어 세지 않고 딴 길로 새 나가지 않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중립이 불이 딱 그저 중도에 서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이니 이것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하셨냐? 다 그저 화이불류하니 강제교여, 그저 중립이 불이하나니 강제교여라고 하면서 다 강제교라는 말을 거기다 덧붙였죠. 굳세도다, 그죠? 굳세고 그다음에 바르도다, 뭐 굳세고 굳세도다 이렇게도 되고 굳세고 바르도다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셨으니 부양화이 도백이는 무부지용으로도 가능냐니와 이런 말에서 불을 그저 탕화하니까 막그 뜨거운 불을 뛰어넘고 부 그저 뛰어넘고 도백인 그다음에 저 시퍼렇게 날선 그저 하얀 날선 그 칼날을 밟는 것은 이거는 무부의 용맹이고 그죠? 무부의 용맹으로도 가능하지만 지어 극기 복례적 내 나를 이겨서 예를 회복하는 데에 이르는 것은 비군자지 대장이면 불가능야라. 바로 군자의 대장이 아니면 가히 능치 못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운일 말하기를 군자의 비례 불리라. 그죠? 군자는 바로 예가 아니면은 밟지를 않는다라고 하였느니라. 본의에 보면은 자 자승 스스로 이기는 것이 바로 강이라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강은 곧 강장 장과 같은 말로 표현했죠. 그 밑에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중용의 말씀을 더 덧붙여서 해석을 했는데 혹자가 묻기를 지금 이천이 정이천이 뭐라고 했느냐 2위 자승자 강, 그저 스스로 이기는 것을 강하다라고 했으니, 강하다라고 했고, 비군자지 대장, 그저 군자의 대장이 아니면 불가능야라 했고, 또 뭐냐면 인중용, 중용을 이끌어서 중용 10장의 내용인가요? 이 중용의 그네 가지 설, 그죠? 네 가지, 중용에서 네 번이나 강제교라라는 말을 설명하여서 2위 증기, 의, 그저 그 뜻을 증명하였으니, 시여차, 부하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그죠? 이와 같은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때 주자, 왈. 고시 뇌제 천상이 시 심생 위 엄이니, 그죠? 진실로 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니, 있는 것이 심히, 심이 바로 뭐냐면 위엄이 나오는 것이니 사람이 극기 그저 자기 몸을 이기는 것이 유여 뇌제 천상 즉 그죠 마치 우레가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하고 천둥 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과 같으면은 같다면은 바로 위엄이 과결이 거기 악하여 그죠 그 위엄으로서 그 위엄이 그 과감하게 악함을 그죠? 그 악함을 제거하는 것을 결단하여서 틀림없이 다 선이 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약 반상 낙하즉 그죠? 반쯤 나아가 올라가다가 그죠? 반쯤 나아가다가 그다음에 그만두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죠? 부재사하니 그죠? 그 일을 건너지 못하니 하이위 군자리요 어찌 군자가 되게 군자라고 하겠는가? 수시 여 뇌제천상이라야 그죠? 이 뇌제천상과 같아야 방능 극거 비례라 그죠? 바야흐로 능이 그 예가 아닌 것을 능이 다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니라 그만큼 사람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할때 작심삼일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작심삼일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가다가 못 나가죠?
그죠? 하루 이틀 3일, 3일 넘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최소한 3일 넘으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해나갈 수 있다. 작심삼일이라라는 말 속에도 지금 이거 위에서 나오는 반상, 낙하 이런 의미가 나오겠네요. 이거는 조금 그다음에 그 밑에 중계장시왈 뇌지 위는 그죠? 그 올해의 그 위엄이라라고 하는 것은 본진이 제천상이니 그죠? 본래 우레라고 하는 우레이면서 그죠? 우렁우렁 그죠?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것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니 이에 뇌성지 장엄자예라 그죠? 우레소리에 장엄한 것이니라 그죠? 우레소리에 장엄한 것이니라 장엄한 것이고 군자유 호연직이라 또한 군자의 호연직이라 군자의 호연직이니 강대이 이직하고 그죠? 강대함으로써 바로 곧고 기동이 천연 후에야 그 움직임이 천연한 뒤에야 바로 그대로 나오죠. 천연스럽다라는 말 쓰죠. 그냥 하늘 그대로인 것 하늘처럼 하늘 그대로인 것처럼 하여 한 뒤에야 능 비례 불리라 그죠? 얘가 아니면은 밥지를 아니할 수 있느니라 진실로 비례 이즉 그죠? 얘가 아니면은 그죠? 얘가 아닌데도 밟는다면 구차하게 구차히 얘가 아닌데도 밟는다면 유 뇌비시 진하니 그죠? 그 우레가 때가 아닌데도 그죠? 아무 때나 그냥 우릉우릉하고 진동하는 것이니 우하족이 위 군자 대장제야 또한 어찌 좋기 군자의 대장이 되겠는가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뭐 여기 말씀들이 참 좋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건안구 시와를 보면 또 비례불리라고 하는 것은 복지사야라 바로 뭐예요? 회복하는 일이라 극히 복례가 되는 거니까 그죠? 회복하는 일이라 지대 강적 저 지그 아지 대장 대장에 이르면은 바로 움직이니 개 천리요 이것은 다 천리이고 무대여 물이라 그래서 굳이 물이라고 하는 말을 기다리지 아니해도 되느니라. 물이라는 말 뭐예요? 비례 물씨. 그죠? 비례 물청, 비례 물런, 비례 물동이라라고 한이말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 소리예요. 그죠? 이미 요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회복한 일을 지대가 이미 대장까지 이르러서 움직이면은 다 천리가 되니 굳이 물이라라 하지 말라 그죠? 뭐 하지 말라라는 것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군자 이 비례 불리라 그래서 군자는 얘가 아니면 그래서 밟지 말라라고 하였으니 물리라 이거 어조사 이거 그 부정사 이거 잘 보세요. 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금지하는 말이고, 그죠? 금지하는 말이고, 불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불위의라, 스스로가 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금지한다라는 말쓸 필요도 없이, 그죠?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더라라는 말. 그래서 비례 물리라는 말, 불리라는 말. 그래서 군자는 뭐예요? 비례 불리 그랬기 때문에 얘가 아니면 나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년한테 표현한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제 금지의 말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임천오시왈, 군자의 비례 불리는 유강건이 동자니, 오직 강건함으로써 움직이는 것인, 움직여야, 그죠? 능지니, 그죠? 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것은 천지리 기용, 비하니 그죠? 예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이치이면서 그 쓰임이라라고 하는 것은 비하, 낮추는 것이니 바로 지금 뇌천 대장께 바로 예라는 말을 쓴 것이 바로 하늘인데 그죠? 하늘이 제하지 상야라 그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죠? 스스로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낮춘 것 뜻이 되는 것이 되고 이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족지소천이니 바로 발이 밟는 바이니 여뇌행소과라 그죠? 그 우레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지나가는 우레가 움직여서 지나가는 바이라 바로 이것이 뇌제 상지 우레가
저 위에 있는 상인이라. 그래서 이제 비 예라는 말, 그다음에 그 리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예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늘께서 나온 말이고, 그 밟는다라고 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우레께 발에 움직이는 것, 밟아서 나간 거죠. 이미 여기서 지나간 발, 아까 과라고 하는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레가 이미 행하여서 지나간 바이니니까 바깥으로까지 쭉 나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뇌제 상지상이라 표현했고, 운봉우시왈 승인자, 사람을 이기는 것은 바로 혈기의 강함이니 자승자 의리지 강이라. 그죠? 아, 여기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상대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그냥 혈기의 강함이요. 그죠? 자승. 스스로를 이기는 것은 바로 뭐다? 의리의 강함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또 좋은 대조죠? 다른 사람 이기는 것은 그냥 혈기의 강함이고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기는 것. 그것은 바로 의리의 강함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좀 쉬었다 합시다.